슈팅이 제일 막기가 어렵습니다. 자, 슈팅 방향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김승대 선수, 유상훈 선수가 먼저 뜨지는 않고 있거든요. 기다립니다. 그리고 갑니다. 김승대 슛! 유상훈! 김승대! 경기 운영하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정규를 위해서 4경기 뛴 선수가 아닙니다. 네. 자, 지금의 방향을 잃고 있었던 유상훈 골을 보여줘요. 먼저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은 한쪽으로 뜨는 골킥들이 많거든요. 네. 포항스트러스의 첫 번째 키커는 팀의 주장 황지수입니다. 팔을 넓게 벌려보는데요. 황지수 첫 번째 키커 그대로 슛! 막았습니다. 유상훈 골키퍼가 막았습니다. 막은 자체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지금 팔을 한쪽만 벌리고 있죠. 네. 이거는 이쪽으로 전부 차봐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심리전인데 신경전 심리전에서 이겼다는 네. 얘기군요. 그러면서 반대로 뛰었어요. 네. 멀리 물러나서 김재성이 두 번째 키커 준비하고 있습니다. 김재성 슛! 오! 이게 웬일입니까? 유상훈 이게 웬일입니까? 유상훈 키퍼인데 보세요. 지금도 읽었어요. 읽었어요. 방향을 읽었죠. 이렇게 되면 유상훈 선수 키퍼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포항스트러스의 네. 세 번째 키커는 박희철. 박희철 슛! 오 이게 웬일입니까? 세 개를 막았습니다. 아니 세 개가 다 막았습니다. 안 나가 이게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막혔어요 그냥. FC 서울을 구해내고 있습니다. 이거 방향을 다 네. 잡고 있어요 지금. 지금도 막습니다. 이 지금 포항 이황선호 감독이요 헛웃음 짓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건데요.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퍼가 모두 유상훈의